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어야 한다. 1948년부터 27년간 UCLA팀을 이끌며 미국 대학 농구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된 존 로버트 우든의 620승 147패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선수 시절보다 감독 시절의 이른 결과가 너무 커서 선수 시절 활동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감독에 부임하여 26년 동안 전미대학 선수권 대회에서 10회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1967년부터 1973년까지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며 88연승을 이룬 전설 같은 대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리더십과 성공 비결을 묻는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신발과 양말을 제대로 신으라고 가르칩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 가장 기초적인 일이 신발과 양말을 신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사상 누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기초가 잡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튼튼한 기초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조급한 마음으로 치밀한 계획도 없이 먼저 벽돌부터 쌓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발타자르 그라시안.